네, 안녕하세요. 빌투근입니다. 시조아치 시작합니다. 이 게임을 제가 빨리 깰라 그러는데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딴 에피소드를 하려면은 셀러리맨 야마다의 몸을 다 깨야 돼요. 여기 내가 안 깬 게 있어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왜 저긴 어떻게 가냐? 왜 또 안 돼 여기?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응? 뭐가 잘못됐어요? 나 죽은 사람 살렸는데? 응? 죽은 사람 없는데? 아! 아 이동했어 인간들. 아이! 아 미치겠네? 예. 키라라가 예. 도토리오 말고 딴으로 가버렸어. 이씨. 도토리오로 다 보내야 돼 이러면 예. 나이로 찾는 게 빨라요. 네, 셀러리맨 야마다가 네, 인간도 네, 도토리언으로 다시 보내야 돼. 이씨. 네, 순간 이동했죠 이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상태로 방치된 거야. 예. 예. 이 사람이 셀러리맨인데 이제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회사 셀러리맨인데 거기서 요괴 먹이를 만든 거야. 요괴 먹이. 그래서 갖다 팔라는데 팔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나 고민하다 이제 요괴 만화가 있잖아요. 미즈키 시게루 그 사람 이제 기념관에 와서 팔라 그러는 거죠. 이제. 예, 원래 같으면 내가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난 이 똥겜을 다시 번역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 해. 안 해 안 해. 예, 저번 편을 보세요. 예, 있어요. 셀러리맨 야마다의 모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이거밖에 없어. 올린 사람 나밖에 없어. 예, 많이 해줘. 예. 이상한 애다. 얽히지 말자. 예, 아니 저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전 피곤해가지고. 예, 아니 예, 못 보던 아가씨까지나 걱정하다니. 예, 아 부끄럽다. 난 정말로 예, 괜찮기 때문에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래요? 그럼 조심하세요. 네, 아, 그럼 안녕. 아, 목 상태가 안 좋아. 네. 아, 아까 걔 이상한 애였어. 그건 그렇고 나는 예,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나. 뭐 됐어. 어쨌든 그 상품을 어떻게 팔지만 생각하면은 예, 예, 달리 사람이 모일 만한 데가 어딨냐. 아, 그래. 도토리 사구라면 관광객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것도 팔릴지도 몰라. 사구 쪽으로 가보자. 아 거기로 가면 어떻게 미친놈아. 에이 너 여기 왔다 죽었었잖아 한번. 예. 사구로 온 건 좋은데 이상하네. 아무도 없네. 예. 관광객도 왜 관광객이 없을까 여기. 아 눈에 모래가. 예. 예, 뭐 근데 난 대체 왜 이런 곳에 와서 뭐 하는 걸까 지금? 예,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나는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게 먹이 적당히 팔릴 리가 있나? 사신 안 나오냐? 예, 이런 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었다면. 아 시원해. 이제 돌아가자. 예, 뭐 시간은 있으니까 돌아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대책을 생각해보자. 에? 그거 버려도 됨? 에? 뭐야 바람도 없는데 바람 소리가. 뭐야 으악! 모래벌레 아니야? 예, 모래벌레가 저 요괴 먹이를 싫어해가지고 어? 예, 저거 싫어해가지고 저걸 갖고 있으면 안 잡아먹는데 인간이 버리니까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는 거지 없으니까. 아 도토리 예, 도토리 가면 안 되겠다. 예. 썩을. 이게 엔딩이야 이게 다야? 근데 셀러리맨 야마다의 몸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에? 저긴 어떻게 가. 저걸 깨야지 내가 뭐가 된단 말이야. 아이. 아, 또 알원하고 예. 버튼 헷갈렸어. 살리고
저 위쪽 루트는 뭐야, 나. 나온 참, 뭐. 위쪽 루트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응. 저 인간, 인간 쓰레기였죠, 저 상사. 여자를 패야 된다느니, 뭐. 여자는 패야 말을 듣는다니 아주 무슨 쓰레기였어요, 그. 엔딩을 많이 봤으니까 뭔가 바뀔라나? 바뀌었어! 어딘가 멀리 가보자. 멀리 떠나자. 자, 떠나자. 고래잡으러.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은 항상 사람한테 명령만 받고 살았던 것 같아. 왜 나만 이런 짓을 당해야 되냐? 요게 뭐기? 이런 게 팔릴 리가 없잖아. 바보 같아가지고 팔 생각도 안 들어. 그래. 무리해서 팔 필요는 없는 거야. 칸다노미 말하는 걸 따를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이런 생활은 질렸어요. 이런 생활 그만둘 거야.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프리덤. 이거 도쿄요 아니야? 도쿄로 왔어? 뭐, 이옷 그대로 도쿄까지 와버렸는데 어떡할까? 잘 생각해보니까 나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말이야, 항상 이렇게 바보짓을 한단 말이야. 왜, 난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살아있어봐야 좋은 일이 없어, 인생 따위. 아, 배고파. 돈이 얼마 있더라? 이래서는 뭐, 규동도 못 싸먹잖아. 그러니까 규동이 한국으로 치면 김밥 천국이죠. 김밥. 제일 싸. 그건 그렇고, 배가 고프다. 뭐라도 좋으니까 먹을 게 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말이야, 쓰레기통을 뒤지다니. 뭔가 먹을게. 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맛있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아직 한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버리다니. 아, 참 아까운 짓을 했다. 타코야키가 울고 있잖아. 좋아, 좋아. 내가 이제 먹어줄게. 아, 냠냠. 거기 당신 뭡니까, 당신은? 이거 사신 아니야? 그 타코야키 나한테 주지 않겠나? 사신이지, 너. 에? 이거야? 그래, 그거. 에이, 농담하고 계세요? 이건 제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줘요, 이걸? 애초에 먹지를 마. 나는 거짓입니다. 에? 에, 거짓인. 그래. 타코야키를 주면은 너에게 좋은 걸 알려주마. 그러니까 그거 내놔. 준다, 안 준다. 에? 안 주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안 주. 에이, 요즘 세상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당신 거짓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거짓인, 신인이라고 불릴 정도면 스스로 어떻게 해보시면 어때요? 이건 제 겁니다. 에, 그러냐? 너 나를 못 믿는 거냐? 슬프구나. 아이, 슬퍼라. 안 믿어주는 놈 옆에 있어봐요. 소용없지. 나는 간다. 아이, 슬프다. 아이. 뭐야, 지금 저 새끼는. 이상한 새끼였어. 아이, 배고파. 냠냠. 맛있어. 뭐 하냐, 당신? 수개월 뒤, 뭐야? 뭐 배탈 나서 죽었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씻으면 먹을 수가 있겠다. 노숙자가 됐잖아. 하하하하. 내 꼬라지가 얼마 전에 본 거짓인이랑 똑같이 생겼네. 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홈리스 노숙자가 자유를 손에 넣었지만 이거는 너무 슬프다. 만약 그 사람이 말한 걸 믿었다면 지금쯤 난 어떻게 됐을까? 뭐야 이건 또? 아니 당신은 그때 히히 너, 내 나랑 똑같이 됐구나 너. 에 나한테 무슨 일이야 당신? 한심한 네 모습을 보려고. 뭐 하는 놈이야 당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에 너무하네. 동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동료야? 그래, 너는 이미 우리들의 동료야. 한번 거울을 다시 봐. 뭐야 이게? 내 얼굴이 없어졌잖아. 내 얼굴 어디 갔어? 히히, 내가 말하는 걸안 믿으니까 그렇지. 거짓인을 안 믿는 놈들은 스스로 거짓인이 되어봐야 알지. 너도 이제 우리의 동료다. 잘 부탁한다, 거짓인. 에? 거짓인이 증식하는 거였어? 잘 됐네, 신이 됐네. 인간을 초월했네. 잘 됐네요, 뭐. 인간을 초월해버렸네. 셀러리맨 야마다의 뭐, 뭐야. 이거 혹시 죽은 거야? 쓱을 죽었나, 에이, 아니. 이거 뭐야. 에이, 이 자식 다시 도쿄로 보내야 돼? 살리고 도쿄로 보내야 돼? 행방불명 됐어. 에? 도토리로 다시 보내야 돼요. 아이, 귀찮아. 도토리. 여깄네, 도토리. 이제 일본 지도를 반은 외운 것 같아, 이 게임 때문에. 진작에 할걸. 네, 야마다의 모험. 다시 도쿄로 가야지. 네, 아, 오늘 목 상태 안 좋네. 아까 킹오브를 해서 그래. 똥 같은 킹오브. 너무 무리했어. 쉬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하고. 네, 도쿄로 갑시다. 네, 이제 믿어봐야지. 이제 이 거짓인 나와라. 거짓인 나와라. 얍, 나왔다. 은근히 잘생긴 것 같은데 저 사람. 준다. 에 거짓인이세요? 아유 큰일이시네. 어쩔 수가 없지. 이거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먹겠네. 야, 맛있다. 에 그건 그렇고, 모처럼 나타난 신이 하필이면 거짓신이라니. 나는 운이 없어. 사신이 나오는 거보단 낫지 않니? 예, 그렇게 자신을 욕하지 마라. 최근 놈들은 나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 예, 너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나는 기쁘다. 넌 좋은 사람이야.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일수록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슬퍼요. 너무 슬퍼요. 확실히 지금 세상이 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거지라도 마음이 풍부한 놈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야. 돈은 있는데 마음이 빈곤한 놈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 거지들은 근성이란 게 있었거든. 거지신이 내가 붙어도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붙을 맛이 나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붙지 마! 붙으면은 바로 자살을 해버려요, 인간들이. 에? 나는 지금 내가 거짓인인지 사신인지 모르겠어요. 에? 뭔가 어이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당신도 수고하시네요. 뭐, 너 역시 좋은 놈이구나. 마음에 들었다, 너. 아니, 거짓인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어떡해? 하지마, 붙지 마. 그런 거안 하니까 안심해. 그래, 약속이니까 너한테 좋은 걸 알려주마. 뭐 좋은 게 뭐예요? 이대로 서쪽으로 걸어봐.
네가 찾고 있던 게 나올지도 몰라. 예, 별로 저는 찾는 게 없는데 다른 거할 것도 없고 가볼게요, 그럼. 그러냐, 그래라, 그럼. 예, 그러면 저는 이만, 에헤, 없잖아.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어디야? 뭐야? 아무래도 무슨 백화점 거리 같은데 사람이 많네.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딴 데를 보고 걸어가지고 괜찮습니까? 예,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뭐요? 아니 아까 부딪힌 사람이 떨어뜨렸나?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이거 어떡해? 뭔가 주소를 알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읽어보자. 서류가 들어있네. 뭐냐 이거 소설? 이것도 뭐야? 에, 노츠고야, 노시코야. 미즈키 시게로가 썼다고 이걸? 뭐야? 1. 1. 안타,何考えてんの? せっかくのコーヒーが冷めてしまうじゃないの. 당신 뭘 생각하는 거야? 커피가 식잖아. 自由業 자유업. 일명 요괴 작가. 시간에 제한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H씨의 점심밥은 아침밥도 겸해서 오전 11시에 먹는다. 아니, 이 지상에는 말에 여러 가지 미지의 힘이라든가 우리들이 알수 없는 힘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에, 미지의 힘? 당신이 좋아할 만한 말이네. 말이네요. 스푼을 구부리는 것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같은 가족이 똑같은 곳에서 죽는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 거 우연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우연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미지의 힘 같은 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건 말이야, 너같이 한가한 인간이나 생각하는 거야, 어? 아니, 오늘 고기 반찬이 없잖아. 소세지다. 너 말이야, 절약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쟁 전의 미덕이고요, 지금은 절약은 미덕이 아니야. 이제 없다고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준 원고료는 어떻게 써? 마누라랑 싸우는 거야, 지금? 정부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야. 모르는 사이에 물가가 너무 올랐어. 1만 엔 가지고 나가잖아. 옛날 1000엔짜리밖에 못 사. 알고 있어.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걸 뭐. 경제 문제로 잠시 격론이 오가고. H씨는 평소에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걸 살짝 피해서 화두를 미지의 힘 쪽으로 다시 돌린다. 인간은 죽으면은 조용해지는데 그거는 만족한 인간의 경우의 얘기지. 불만을 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란이라도 벌어져? 아니, 불안이 없는 인간은 없지. 더 굉장한 비협의 죽음이라든가 무념의 죽음이라든가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크게 남은 영은 지상에 남지 않을까. 잘 말하는 그 성불을 못하는 영혼이라든가 뭐 떠도는 영혼이라든가. 그래.
하지만 나의 발견은 그러한 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영을 자극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가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소재로 삼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콘도 245 같은 신생구미의 놈들이라든가 뭐 이시카와라든가 뭐 고에몽이라든가 뭐 그런 놈들. 예, 저 뭐야 추신무라였나? 예. 예, 그 사람은 죽은의 원수를 갖고 만족하고 죽은 거 아니야? 누구야 저게? 넘어가. 예, 바보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 예, 내가 설마 할복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런 생각은 못했던 거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한 거지. 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한 거지. 아니 추신무라의 사람들은 너같이 마음이 썩지 않았어요. 응? 정의를 위해서 일어선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 주인 아니 남편한테 대고 마음이 썩었다니 뭔 소리 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응? 응. 그러니까 세간의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거야 너는. 추신무라의 놈들도 같은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도 어떻게 쇼크를 받은 거야. 뭐 비협의 죽음을 비협의 죽음을 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예를 드는 것도 귀찮은데 이제 어쨌든 마음을 남기고 죽은 자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의 마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생존을 이어나가는 거야. 새로운 형식의 생존은 또 뭐야? 작가가 시기를 그래가지고 작가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를 쓰려고 그러면은 독자가 그거를 읽고 자극되어서 머릿속에 남는 거야. 그게 새로운 형식의 생존이야. 음악이 왜 이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남는 거야. 뭐야 그게? 과연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오래 쓴 개개개의 키타로 그거 말인데 케타로는 창작물이잖아 이 사람아. 아니야 이름이 없는 영이 내 뇌를 자극해가지고 만든 걸 거야 아마. 뭐야 그게? 에? 그런 충격적인 진실이 이름이 없는 영? 그래 이름이 없는 아이의 영혼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게 당신 마음을 어떻게 자극했다 이거는. 나는 그게 누군지 알고 싶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거네. 그럼 너는 네가 화낼지도 모르지만 그게 맞아. 아니 우리 막내딸은 아메리카에 간다 그러고 그 윗딸은 결혼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야. 그게 대체 무엇인가. 누가 나를 그렇게 그런 걸 쓰게 만든 것인가. 뒷면의 세계를 알고 싶단 말이야 나는. 그 뒤의 세계가 그거는 좀 고통의 종류가 다른 거 아니야? 마누라 분이 나 같은 타입이야. 예. 에이, 예술가한테 아주 시끄럽네 진짜. 예술가? 누가 예술가야? 어쨌든 뭐 너는 한번 말하면은 남이 말하면 안 듣는 인간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에이 대단한 부인이야. 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거. 시노 츠마와 키츠케 교시스 という 기모노 오키루 코토 오 나라우 という
HC의 천은 기모노를 입는 거를 방법을 배우는 기묘한 교실에 가 있다. 젊은이들이 배운다면 이해가 되는데 왠지 중년의 아줌마들만 있다. 그 중에 바보 같은 거를 바보같이 많이 알고 있는 뚱뚱한 아줌마가 있다. 영혼 같은 게 붙어가지고 작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가능할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HC의 처가 뚱보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야. 아, 왜 그러냐? 왜 감탄을 하고 있어? 만약 그 영이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뭘 쓰겠다고 치자. 그러면 그 영이 누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HC의 처가 말하니까. 너 바보 같은 그 가벼운 기분으로는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어. 바보 같다고 생각해도 어떻게든 믿고 신부한테 부탁해야지. 신부한테? 그냥 동네 사당이라도 어떻게 가서 열심히 믿어보면은 빌면은 효과가 있단 말이야. 진짜? 아예 진짜야 그. 아 의심을 하면 안 돼 이런 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준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상대방도 안 믿어 그러면. 과연 HC의 천은 닥쳐오는 경제적인 공포에 휩싸여 남편이 고민을 해결하고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근처에 이름도 없는 사당에 매일 자신도 잘 모르는 기도를 하였다. 결혼을 잘하셨네 이분이. 미즈키 시게루 씨 왠지 행복하게 살더라. 이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행복하게. 이분이 팔이 한쪽이 없어요. 팔 한쪽이 없는데 만화를 그린 거야. 전쟁 때 팔이 잘려가지고 없었는데 되게 대단하신 분이지. 이제 전쟁 반대도 하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났다. 뭐 생각하냐? 아니 그 꿈이 말이다 하고 HC가 말했다. 꿈? 요새 매일 똑같은 꿈을 꾼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당신 전에 그 그렸던 뭐 히라타의 무슨 카츠고로의 재생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 사람이 그린 만화인가? 카츠고로의 재생? 뭐 환생하는 거 있잖아 그. 그거냐? 그건 아니야 그. 그거는 마지막에 구멍에 묻혀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야. 뭘 그린 거야 이 사람. 그러면 악몽이잖아. 빨리 도망쳐야지. 야 꿈에서 어떻게 도망치냐. 야 꿈은 멋대로 꼬지는 거 아니야 그. 이상하네. 내가 요새 사당에 가서 기도해서 그런가? 뭐야 너. 네 멋대로 그냥 신님한테 뭐 이렇게 얽혔냐? 에이 그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야 옛날부터 신을 안 건들면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으니까 뭐 이상한 일 생겼다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커피라도 마시고 진정시키자. 이게 일본에 신사라고 있잖아. 종류가 많아요 그. 좋은 신을 모셔놨던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나쁜 신을 봉인하는 신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괜히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 그거. 근데 이제 그 신사의 주인들은 절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딴 데서 주워들어야 돼. 돈 벌라고.
夢は収まらない. 네. H씨와 이 3일 지나도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H씨는 꿈을 퇴치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단서가 없는 채로 10일이 지나갔다. 열흘. 그런데도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예, 역시 대작가야. 글씨만 나오는데 재밌어. H씨는 밤에는 꿈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있는 사이에는 깨어 있을 동안은 멍하니 있었다. 멍하니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꿈이랑 똑같은 풍경이 나오는 게 아닌가. H씨는 자신도 모르게 꺄악 하고 괴물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밀고 신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景色は四国の愛媛県と高知県の県境の南宇和地方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그 광경은 에히메랑 고치현의 경계 남쪽 뭐야 저게 우아치야? 우아치호? 라는 걸 알았다. H씨는 알지 못했던 곳이다. 아니 내가 왜 꿈에서 시코쿠의 산의 풍경을 본 거야 그러면.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서 웃고 있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 H씨는 뭔가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에히메 마츠야마 공항으로 향했다. 예, 마츠야마의 사람한테 TV에서 본 풍경을 얘기해 보니까 아 그거 이쁜 마츠네라고 해. 어쨌든 이쁜 마츠라는 것은 이쁜 마츠라는 것은 이제 현 경에 있는 마을 같다. 택시가 이쁜 마츠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다. 일본의 비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쿄보다도 훌륭한 도로가 종횡이로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H씨는 놀랐다. 일본의 비경은 없는 것이다. 일본 전체가 도쿄처럼 잘 살게 된 것이다. 에? 치바는 아니던데? 왜 치바만? 왜 내가 사던 동네만? 오. 아니 왜 글씨만 나오는데 이렇게 재밌지? 생각해보니까 꿈은 묘지 같은데 구멍에 묻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꿈으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이었으나 H씨가 쓴 개개개의 기타로의 출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 이건 케케케구나. 개개개가 아니구나. 예. 키타로가 아니잖아 이제 보니까. 키케케 모타로잖아 이거. 예. 가칭인가봐.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스나와치 소코라니 이루 나니모노카노 레이가 가까바테 이루노다. 예, 즉 거기에 있는 뭔가의 영이 그 개개개 키타로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대체 H씨랑 그 영의 관계는 대체 뭐란 말인가. H씨는 목적도 없이 입본마츠의 마을을 빙빙 돌았다. 그때 H씨가 30년 전에 왔다 남포의 원주민을 찾아내 길을 마였다 때에 쓰였다 대대. 이 방식은 과거에 H씨가 30년 전에 만난 남방의 원주민들을 방문해서 길을 방문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썼던 수법으로 자신 있다. 이와유르 감대 예, 즉 감으로 어디 있는지 모를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죽은 자의 마을이 보고 싶다는 일심으로 돌아다녔는데 한 방에 찾은 적이 있다. 에? 그냥 당신이 대단한 거 아닌가? 운전수는 목적도 없이 빙빙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아 택시를 타고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 보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구나.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망령에 쓰인 듯한 기분이라도 된 거겠지.
택시기사도 말이 없어졌다. 핸들을 보니까 손이 좀 핸들을 보니까 손이 좀 떨리고 있다. 3시간 못 떼이다노다로까. 3시간이나 타고 있어서 그런가. H씨가 꿈에 대미다 요나 캐시키니 H씨가 꿈에서 봤던 풍경이 나왔다. 에? 아, 그보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 일본에서 택시를 3시간 탔으면 요금이 얼마야? 100만 원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이 100만 원 뜬다, 진짜? 역시 대작가야. 돈을 신경 안 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H씨는 아, 바로 이 집이야 하고 외쳤다. 꿈에 자주 나오는 산 속의 집이었다. 아, 이건 뭔가 꿈이랑 관계가 있구나. H씨는 물어봤다. 70세 정도의 이빨 빠진 노인이랑 애가 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왠지 어디에서 봤던 사람 같아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H씨는 이 주변에서 무슨 사람한테 붙는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 사람들은 순간 경계하는 몸짓을 취했지만 그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까 놀라서 그런 것이다. 일단 올라오세요. 하고 1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방으로 안내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괴물 같은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H씨는 이거는 글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이 얘기를 하더니만, 당신이 말하는 거는 노츠고인가? 노츠고가 뭐야? 노츠고 또 뭐야? 이 주변이 시코쿠에서도 유명한 노츠고 지대라서. 이 사람은 끊기 신공을 아는구나. 끊을 때를 알아. 만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간 연재를. 6. 노츠고라는 것은 밤에 길을 걷고 있으면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다리가 죽어나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정체불명의 요괴다. 그렇게 죽어나게 만든다는 거야? H씨도 그랬지만 그 가족도 왠지 어디에서 만났던 것 같은 즉 첫대면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서로 그렇게 느끼는 걸? 밤중에 걷고 있으면 노츠고가 나와가지고 뭘 달라는 거야 저게? 잠시만 찾아봐야지 저거.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요괴네. 그 뭐냐, 나막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신는 신발. 그 나막신 그 끈이 있을 거 아니야. 발에다 발가락에 끼는 끈. 예, 그걸 던져주면은 걸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 예. 아니 그럼 그거를 끊어서 안 주면은 끊어서 안 주면은 계속 붙어 있어? 하룻밤 동안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형태는 그게 밤에 나오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들 때는 그 하늘을 나는 바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사람을 덮쳐요? 아니 그 전에 응애 하면서 불쌍한 애기 목소리가 나요.
애 같은 울음소리 난다. 애 같은 울음소리가 난다는 걸 보니까 마치 그 저것도 요괴인데 코나키지지. 에 그거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요. 그거는 할아버지잖아. 노치고는 애기야. 애기 요괴야?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고? 이거 나 해석 무리다. 이거 너무 한자가 어려워 이거. 예, 빈농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조야의 許可가 나이도 되겠다데스케. 元気のいい 次男三男は どうすることも できんです. 어떻게 뭐 장남 같은 애는 어떻게 사는데 결혼도 이제 영주가 허가해 줘야 되니까 이남 삼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섹스도 허가 받고 해야 돼? 예, 그래요, 그 예, 결혼할 수 있는 건 장남뿐이야. 그러니까 이남 삼남은 이제 구석에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도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예. 그래가지고 빈농의 딸들은 부모도 모를 애를 자꾸 낳는 거야. 뭐야? 그런 애가 태어나면은 입을 막아가지고 이제 땅속에 살짝 묻어가지고 세상에서 정체를 숨겨버리는 거야. 예? 그게 한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묘만해도 보통보다 돌을 세 개 이제 얹은 그 애들 묘가 더 많어. 그렇게 입을 막아가지고 묻은 아기가 막 숨을 다 쉬고 그런 경우가 있나? 그게 말이지 그 때때로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 그 중에선 구멍을 파고 올라오는 애도 있어요. 그거 개개개의 키타로랑 왠지 닮은 것 같지 않아? 그? 아니 케타로 노츠고 아니었어요? 에? 아닌디? 아니 이 마을에서는 케타로는 노츠고로 여겼는데 그걸로 모델로 해서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네. 그럼 내 꿈에 나왔던 게 역시 노츠고였나? 하고 H씨는 생각했다. 에? 이거 싫어 아니야? 나나. 7. 우리 할배가 노츠고의 소리를 어릴 때 자주 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그 할머니는 할머니였나? 할머니인가 봐. 키세로가 또 뭐야? 아, 곰방대였어, 곰방대. 그 담배 피는 거 있잖아. 우리 할배가 곰방대로 노츠고의 소리를 어릴 때 자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곰방대로 노츠고의 소리를 어릴 때 자주 들려 주셨는데 하면서 곰방대를 한 두 개 세 개 가져왔다.
그리고 피리를 불듯이 그거를 잡고 뿌뿌 부니까 엉엉엉 하고 슬프고 괴로운 소리가 나온다. 이게 노츠고의 소리예요. 내가 이가 안 빠졌으면 더 잘 불었을 텐데. 작년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 말인데 이걸 너무 잘 부셨어. 그러면은 생매장당한 애들이 전부 노추고란 요괴가 됐단 말입니까? 아예 그건 아니고, 애기를 생매장을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에 성수 같은 걸 끼얹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은 성불에서 노추고가 안 돼. 그러면 노츠고가 되는 거는 야산에 버려진 애들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렇게 예, 성스러운 물을 안 끼얹어 주면은 노츠고가 돼요. 그러면은 노츠고가 예, 되다 말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 밤중에 애가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니까 애기가 살아있다거나, 뭐 센 놈은 구멍에서 반쯤은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어. 진짜로 있을 것 같아서 무섭다. 예. 아 그럴 땐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그건 주워다 키워야 돼. 노츠고가 대담한 애들이 그 성인까지 크는 경우는 꽤 있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노츠고 아니야 그거? 예, 그래요. 그 예,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 그 살아있는 노츠고를 키워가지고. 그게 진짜입니까? 그? 예, 작년 돌아가셨는데 예, 수첩을 좀 뒤져보니까 예, 1년 동안 키우다가 도토리현의 사람한테 줬다고 써놨는데. 예? 이 근처에선 살아있는 노츠고는 1년 키우다가 남한테 주는 게 풍습이요. 네, 받은 사람들은 그게 노츠고인 줄은 모르지. 이거 재밌네. 그 잠깐만 보여주세요 하고 H씨는 손을 내밀었다. 이거 네. 이빨이 빠진 노인은 오래된 노트를 주었다. 주소는 도토리현의 H씨가 태어난 집이 써있었다. 그리고 일씨가 다이소 11년 3월 8일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걸 썼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노초군 난가 그러면? H씨가 말하니까 에 그렇게 되네. 에? 그 노인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H씨는 그거보다도 크게 질려버렸다. 예.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아니 그러면 내가 살아남은 노츠고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미지의 힘이 H씨를 이끌어서 이렇게 놀래킨 거겠지. 예,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에? 이건 꼭 귀신이 안 그랬다 그래도 말이야. 이 사람이 어릴 때 진짜로 땅에 묻혔던 게 사실이라고 치면은 예,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게 다시 기어 올라온 거 아니야? 그 이제 그 무의식이 바뀌었다 그 만화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실화가 맞나? 이게 실화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 이분이 얘기를 안 하고 가셨으니까 난 모르지. 네.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런 똥개면서 해 이 사람은. 책을 오네. 왜 시주아치에서 이런 걸 발표해.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이거는 그 요괴 만화로 유명한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원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뒷면을 보니까 뒤쪽에 미즈키 프로덕션이라고 써있네. 어 큰일했네. 이거 빨리 예, 갖다줘야 되는데. 주소를 보니까 이 지역 같은데 어쩔 수가 없지. 물어보자. 저기 죄송합니다. 예 키무라 아츠토시. 이거 기자 아니냐고. 오컬트 기자. 뭐야 당신. 예 죄송합니다만 그 미즈키 프로덕션이라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미즈키 프로? 아, 야, 나도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원고를 받으러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 이 빌딩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당신도 편집자인가? 예? 아니요. 예. 예. 아, 당신도 힘들게 사네. 이거. 근데 원고를 받으러 갈 거면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놔야 돼. 너 편집자로서 실격이구만. 하. 예, 내가 낱말할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오컬트 잡지에, 나는 오컬트 잡지에 편집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주변에 출몰하는 수수께끼의 노숙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 그 거짓인 아니야, 그거? 예, 그 홈리스라는 게 실은 거짓인이고, 그놈한테 마음에 들면은 행운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 왜 거짓인한테 마음에 드는데 행운이 온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 반대 아니냐 그럼? 아 일단 그 삼보로 돌아다녀 보는데 홈리스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고 헛걸음만 했어. 저기 저 그 사람 본 거 같은데. 어 진짜로? 에?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 놀리는 거 아님? 아니 진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여기서 쭉 가서 앞에 있는 공원 거기 있잖아. 거기서 그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예, 자기가 무슨 거짓인이래. 예, 진짜로 있구나 그런 게. 예,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아무래도 좋아 난. 예, 그냥 기사로 쓰면 되는 거야 뭐. 누군진 모르지만 생큐다. 아야 이쪽이야말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자 그럼 안녕. 아 뭔가 편집자라는 거는 큰일이구나 진짜. 그렇고 장소를 알아서 다행이다. 빨리 주러 가자. 네 누구세요? 저기 야마다라고 하는데 길에서 이쪽 프로덕션의 원고를 주워가지고 갖다 주러 왔는데. 아이고 진짜요? 에이 조금만요. 어이구 당신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예. 아 이거 떨어뜨리셨죠 이거? 어머 이거요. 제가 이거 얼마나 찾았는데. 아이고 아까 떨어졌을 때 떨어졌구나. 예. 아이고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도움이 돼서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전 이만. 예, 주워주셨으니까 예, 그냥 가시면은 제가 미안합니다. 예, 시간이 계시면은 올라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럼. 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 미안해서. 예, 저는 예, 배가. 예, 아예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예, 먹을 거 만들어 올게요. 예,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를 끌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 뭔가 엄청난 곳에 와버리고 말았다. 그냥 돌아갈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여기가 그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미즈키 프로덕션인가? 예. 미즈키 시게루면 나 같은 놈도 이름을 알 정도의 유명한 만화가 아니야, 그. 나랑 달리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고 이런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돈도 많겠지. 예, 재능도 있을 거고. 나랑 완전히 반대네. 아예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 허허. 에? 본인이 나왔어? 에? 당신이냐 그거. 떨어뜨린 거를 주워주러 왔던 사람이. 아이고 설마 당신이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
건강해 보이는구나. 선생님 이분이요. 이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냐? 아유 감사해라. 아니 요시오카가 그걸 떨어뜨려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이제부터 이제부터 요시오카한테 찾으러 가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주웠을 뿐이고. 야마다씨 정말 감사합니다.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오카 미키라고 하는데요. 미즈키 프로덕션에서 잡일을 하고 있어요. 저 원고가 안 나왔으면은 저는 잘릴 수도 있었어요. 야마다 씨한테는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차 있어요. 저기. 나도 한 잔 좀.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올게요. 변함없이 덜렁대는 애야. 뭐 열심히 하니까 나쁜 애는 아닌데. 아 선생님 저 너도 아까부터 좀 덜렁대고 있네. 좀 당황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아예 저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천하의 대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천하의 대선생이라고 해도 말이야 사람이야 사람. 뭐 그렇게 힘들이고 있을 거 없잖아. 아니 같은 인간이라니 너무 그건 좀. 저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선생님 같은 재능도 없고. 선생님 차요. 고마워. 야마다씨 이제 곧 먹을 것도 가져올게. 나도 배고파. 이 사람 대식가로 유명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먹었다 그래. 물론 선생님 것도 준비할게요. 그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했냐 당신. 그러니까 저는 미즈키 선생님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초라한 인간입니다. 저는 아주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 같은 거는 저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인생 같은 거는 희노애락의 감정만이 좌우할 뿐이고. 뭐야. 사람의 인생 같은 거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좌우할 뿐이고 돈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할 뿐이에요. 별로 다들 차이는 없어. 그런 거예요 그? 뭐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돌멩이 이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지만 나는 저는 저 사실은 돌멩이 같이 사는 건 싫어요. 하지만 요령이 나쁜 건지 실패만 하고. 저는 때때로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러냐 그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는 게 괴롭지. 실은 저는 지금 제가 있던 곳에서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봐야 뭐 아무것도 바뀌지도 않는데. 여기에 오고 나서 아플 정도로 알았습니다. 역시 저같이 글러먹은 인간은 뭘 해도 안 되는 걸까요? 난 그런 거 몰라. 아니 이상한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위대한 미즈키 선생님한테 제 고민을 늘어놓고. 그렇고 선생님은 역시 굉장하시군요. 자신의 가득한 느낌이 이쪽으로 전해져요. 저도 그런 자신을 가진 인간이 되면. 자신이라는 거는 경험으로 키우는 거야. 내가 보면은 당신은 당신은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말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좀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행동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당신은 변명이 많구만. 잘 될지 어떨지는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뿐이야.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앞을 보고 나아가면 되잖아.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런 건 나도 몰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그 선택을 안 하면은 당신은
좀 안 될지도 몰라. 당신한테 안 맞을지도 몰라. 예, 선생님 야마다 씨 밥이에요, 밥. 뭐야? 뉴맨? 뉴맨이 뭐야? 예, 일단 예. 당신도 배고프지? 예, 일단 먹어 봐. 예,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원래.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예, 야마다 씨. 어떻게 왜 그러세요? 울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예,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 예, 뭔가 미즈키 선생님을 만나고 기분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예, 나도 하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좋아, 해보자. 예, 그래, 미즈키 선생님이 아니, 예. 예. 아, 그래, 미즈키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이야기를 써볼까? 예, 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소설이라면은 예, 나도 많이 읽어봤고, 주인공은 나랑 마찬가지의 셀러리맨으로 하자. 그래, 타이틀은. 셀러리맨 야마다의 모험. 에? 이게 끝이야? 역시 알아주는 대작가는 달라. 이 똥겜인데 재밌잖아. 뭔가 달라. 콜이 달라. 뭔가 교훈도 있고 뭔가 재밌어. 아니 근데 왜 이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 당신은 왜 이런 똥겜에다 이런 원고를 투고 하셨어요? 에? 에? 왜 이런 똥겜에서 이런 걸 발표해? 왜 이런 똥겜에 미즈키 시게루라든가 이토 준지 같은 사람이 참여를 한 거야? 어? 당신들은 당신들은 사기당한 거야, 이지마한테, 어? 아, 이지마. 이지마,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다음에 뵙겠습니다.